안녕하세요, 소년 간호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빈맥과 서맥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본론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BLS와 ACL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최소한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BLS이며 전문 심폐소생팀이 도착하여 전문적인 CPR을 실시하는 것이 ACLS입니다. ACLS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BL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CLS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하이 퀄리티 CP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효과적인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입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 2로 할 때 1사이클, 즉 흉부 압박 30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에서 18초가 적당합니다. 깊이는 5cm로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눌러주되 6cm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심장으로 충분히 혈액이 차도록 완전히 이완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컴프레션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흉부 압박을 더 빠르고 강하게 해주시고요. 가슴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만큼 중요한 것이 산소화입니다. 흉부 압박을 열심히 해서 혈액을 순환시켜도 그 혈액 안에 산소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겠죠. 인공기류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N95백과 마스크를 사용하여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시행합니다. 하나, 둘. 백잉 시에는 EC 테크닉을 사용하여 마스크를 적용하고 턱을 들어 올려주며 1초에 걸쳐 천천히 짜줍니다. 에어웨이를 활용하여 기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OPA는 입 가장자리부터 하악의 끝자락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환자가 구역 반사가 있거나 사고로 구강 손상이 심한 경우 MPA를 적용합니다. MPA는 콧구멍부터 귓볼 아래까지 길이를 맞춰 크기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BLS입니다. 전문 심폐소생팀의 참여로 ACLS가 진행되면서 BLS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인튜베이션이나 LMA 삽입과 같은 인공기도 확보 전후의 차이입니다. 28, 29, 30. 자주 많은 양을 주입하는 공기는 오히려 폐포에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절합니다. Nope. 거환기는 폐 위의 팽창, 폐 환기량의 부족, 가스 교환의 저하, 기흉, 비가역적 폐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OS시 되어 심장이 뛰더라도 자발 호흡이 없다면 6초에 한 번씩 백잉을 해줍니다. 백잉 적정 용량은 500에서 600ml로 성인 N95백 기준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짜주시면 됩니다. AHA와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공기도 확보 후 ETCO2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없는 CPR 상황이지만 ETCO2 모니터링을 매우 강조합니다. CPR 중 ETCO2 수치는 15에서 20mm 머큐리가 가장 적절합니다. ETCO2 수치가 10보다 낮다면 컴프레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리더는 이를 알아채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글쎄, 컴프레션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ETCO2의 정상 범위는 35에서 45mm 머큐리입니다. ROS 시간되면 ETCO2의 웨이브가 높아지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ROS시가 되었는데 ETCO2가 35mm 머큐리보다 낮다면 이는 과환기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하이 퀄리티 CPR은 네, 2분 했습니다. 리듬 확인할게요. 네. ACSO입니다. 계속 CPR 해주세요. 제세동, 리듬 확인, 흉부 압박자 교대 등으로 인한 흉부 압박 정지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BLS와 더불어 하이 퀄리티 CPR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CLS 알고리즘을 통해 CPR 상황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